네,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 클럽 3부 4강 첫 번째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과 이제 하모니 베스트의 4강전 첫 번째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이제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 어제와 오늘 양 이틀에 걸쳐서 이제 예선전과 결승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사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생활 스포츠를 위해서 이곳 인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육 농구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경기가 있었고요. 클럽 3부의 경기들도 있었고요. 30대부 3강 첫 번째 경기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 클럽 3부 4강 첫 번째 경기 하모니 베스트와 번아웃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경기 중간중간에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7분 4쿼터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주최를 하고요. 대한민국 농구협회와 강원도 농구협회 그리고 인제군 농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생활체육 농구대회 토요일과 일요일 11월 11일부터 12일간 강원도 인제군 인제 실내체육관 외 4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곳 인제 실내체육관에는요. 30대부 결승전 경기와 클럽 이제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 베스트는 서울 지역을 또 대표해서 이곳에 출전을 했고요. 번아웃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이곳에서 또 13시간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이곳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오는 도중에 차량이 약간 또 고장이 나는 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1번 김민석 선수 그리고 5번 김경수, 8번 박창근, 12번 이종석, 15번 이정훈, 21번 유재엽 선수가 선발에 출전을 했고요. 이에 맞서는 하모니 베스트 99번 김경민, 11번 김경민 그리고 32번 김홍규, 23번 이인규, 그리고 51번 권영우 선수가 선발에 출전을 했습니다. 하모니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20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40대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보시는 빨간색 유니폼이 이제 번아웃 선수들이고요. 이에 맞서는 검정색과 남색의 하모니 베스트 선수들입니다. 1쿼터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번아웃의 공격은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이는 선수가 21번 유재엽 선수였고요. 양팀의 주장은 번아웃 같은 경우에 15번 이정훈 선수가 주장이고요. 하모니 베스트에서는 11번 김경민 선수가 주장 선수입니다. 인바운드 패스 하모니 베스트 외곽 쪽에서 이인규 공을 끌고 갔는데요.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안쪽 밀고 들어가면서 페인트 동작이 위해 두 점 올려놓습니다. 4강전 첫 번째 경기의 첫 번째 포인트 32번 김홍규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32번 김홍규 선수와 23번 이인규 선수는 홍대부고 또 선출 출신이라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면 왼쪽 어깨에 견장 초록색으로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선수들이 선수 출신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을 아무래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경기를 조금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졌고요.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번아웃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김경수 뒤쪽으로 박창근에게 번아웃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쪽 밀고 들어가면서 골밑 쪽으로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빠르게 속공 이어 나갑니다. 공격 셋 수비 둘인데요. 에이패스 위에 골밑에서 추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인규 선수였죠. 네, 이인규 선수와 김용규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또 호흡을 맞춰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모니 베스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아웃 하모니 베스트가 넉 점 앞서 있고요. 외곽 쪽에서 석점 던져봤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번아웃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민석 선수 방금 공을 던진 선수가 외곽 쪽에서 잘 풀어줘야 이제 또 오늘 경기를 승리를 할 수 있겠고요. 8번 박창근 선수와 23번 박기문 선수가 역시 번아웃에서는 선수 출신의 선수들입니다. 이번에는 수비자 파울을 지적했었던 심판이 있었고요. 하프라인 부근에서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모니 베스트 김경민 선수가 이제 29살로 팀 내 가장 또 맏형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뭐 20살부터
20대 초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고요. 김경민 선수가 이제 정신적 지주이자 또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외곽 쪽에서 하모니 베스트 다시 한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인규 외곽 쪽 빼줬고요. 그대로 석점. 이번에도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번아웃입니다. 빠르게 앞쪽 속공. 골 밑에서 리버스 레이업 블락샷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모니 베스트 빠르게 전진. 김경민 템포를 한번 죽여봤었고요. 뒤쪽으로 다시 한번 이인규 선수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하모니 베스트가 이제 초반부터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번아웃 선수들은 아직까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체육 농구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자신감 있는 플레이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이 경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번아웃의 16번 석형규 선수가 또 코트 위로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또 리바운드에 참여를 했었던 석형규 선수였습니다. 번아웃 첫 번째 또 필드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번아웃인데요. 외곽 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박창근 돌아서면서 페인트 모션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모니 빠르게 앞쪽으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만 골 밑에서 이인규 다시 리바운드 풋백 성공시킵니다. 어려운 또 과정 끝에 골을 만들어냈었던 하모니 베스트 선수들이었습니다. 하모니 베스트 선수들이 조금은 경기 초반 앞서 나가고 있는 1쿼터입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이 2분 37초고요. 그대로 점퍼 박창근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이번에는 공을 끊어냈었던 이종석 선수입니다. 김민석 다시 이종석 치고 들어갈 때 주심의 히스를 울렸습니다. 이종석 선수도 굉장히 빠르고 이제 김민석 선수와 함께 번아웃에 템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6점 앞서 나가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번아웃에 인바운드 패스 있었고요. 김민석 스크린 받아냈습니다. 김민석 오른쪽 선택 다시 오버헤드 패스 김경수 다시 김민석 탑 쪽으로 갑니다. 박창근 골밑 연결시킬 때 공을 끊어냈었던 이인규 빠르게 앞쪽으로 뒤쪽으로 패스를 끊어줬습니다만 이번에 김용규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하모니 베스트 1쿼터에 하모니 베스트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석점 터지고 있습니다. 김용규 이제 번아웃에 번아웃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3번 이인규 선수 선수 출신 네, 또 선수고요. 홍대부고에서 또 활약을 했었던 이인규 선수 석점 깨끗하게 만들어내면서 하모니가 이제 8대 0으로 8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정돈이 좀 필요해 보이는 1쿼터 초반인데요. 이정훈 주장이 저희가 또 사전에 만나봤을 때 우리는 즐기는 농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즐기다 보면 결과가 따라오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1쿼터 좀 번아웃이 남은 시간 좀 분발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인제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경기는 30대부 4강 클럽 3부 4강 첫 번째 경기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분이 또 이제 강민호 전 KB의 심판이시죠. 오늘도 함께 저희 생활체육과 함께 농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번아웃 12번 이종석 선수가 공을 끌고 들어갔고요. 박창근 다시 이종석에게 이종석 뒤쪽으로 박창근 외곽 빼줬습니다. 파고들면서 첫 번째 필드골 만들어내고 있는 21번의 유재업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멋진 더블 클러치가 있었는데 생활체육에서도 이런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따른 재미있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스 미스가 있었습니다. 하모니 베스트 다시 한번 보시죠. 유재업의 정말 채공 시간을 활용한 멋진 슈팅이 있었습니다. 번아웃 선수들 하모니 베스트의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번아웃 선수들이 이제 1쿼터 1분여가 남아있는 상황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박창근 왼쪽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유재엽 공을 흘렸는데요. 반대편 박창근 다시 뒤쪽으로 플로터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선수들이 굉장히 공을 끌어내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종석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이정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모니 지금은 이제 하모니 베스트 선수들도 조금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에 활발한 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외곽 쪽에서 공을 돌려주고 있고요. 이인규 파고 들어갈 때 주심의 히스리 올렸습니다. 이인규 선수가 사전에 저희가 만나봤는데 실책이 있을 때 원래 잘하는 선수다. 오늘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더라고요. 팀 파울에 걸려있는 번아웃 팀이고요. 하모니 베스트 오늘 아무래도 김홍규 선수와 이인규 선수가 볼터치 횟수가 많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외곽 축으로 다시 한번 이인규 자신이 직접 돌파 골 및 두 점 성공시킵니다. 권영우 선수의 멋진 득점이 있었고요. 이제 점수 8점 차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6초 5초 4초 3초 그대로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0.6초를 남겨놓고 있는 양팀의 1쿼터 앞선 상황이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이인규 파고들면서 골 및 권영우 선수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1쿼터 경기 끝이 났습니다. 하모니 베스트와 번아웃의 1쿼터 경기 10대2로 하모니 베스트가 앞선 채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번아웃에서는 유재엽 선수가 또 멋진 더블 클러치로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제 양팀의 2쿼터 경기 출발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지금은 하모니 베스트의 득점 인정 상대 반칙이 인정 있기 전에 골이 들어가지 않는 장면이 있었고요. 2쿼터 시작하자마자 번아웃에 또 유재엽 선수가 석점을 터뜨려주면서 번아웃이 5점까지 따라갔습니다. 하모니 베스트 공격 과정에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상황이 있었고요.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영우 선수가 23살 굉장히 앳된 또 얼굴을 하고 있는 권영우 선수입니다. 권영우 선수 이제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고 있고요. 2쿼터에는 번아웃이 먼저 이제 공격 포인트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하모니 선수들도 1쿼터에 보여줬었던 좋은 그리고 김홍규 선수와 이인규 선수를 바탕으로 한 빠른 공격 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점수 앞서 나갔었고요. 이번에도 외곽을 노려봤었던 번아웃이었습니다.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외곽을 많이 공격 루트로 삼고 있고요. 23번 이인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대로 김경민 석점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번아웃이고요. 뒤쪽에서 동료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창근 오른쪽 이윤영 선수고요. 이윤영 자신이 직접 돌파 멈춰냈습니다. 외곽 쪽으로 박창근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뿌려줬고요.
바뀜은 이제 샷클락 2초, 1초 남은 상황에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역습 전개하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골 밑에서 수비자 반칙. 지금도 이제 이인규 선수를 향한 패스가 굉장히 좋았었던 하모니 베스트입니다. 아무래도 김용규 선수와 이인규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살아나주면서 지금도 보시죠. 김용규가 오른쪽으로 이인규에게 내준 공, 이인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15번 이정훈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이정훈 선수는 38살 또 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재엽 선수와 함께 또 동료 선수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수들도 포진이 되어 있다는 번아웃 팀이고요. 이인규 선수가 하모니 베스트의 2쿼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경미 선수는 이제 상명대 학교에서 출신으로 근데 또 정강우 선수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저의 또 파악이 되고 있고요. 탑 쪽에서 하모니 베스트 직접 파고드는 과정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이번에 32번 김홍규 선수와 23번 박기문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뭐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부딪히는 과정에서 김홍규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승부보다는 선수들이 조금 부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주고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을 하면서 네, 양팀 선수들 또 웃어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하모니 베스트 측에서 번아웃 측에서 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강민호 심판 역시 굉장히 경력이 많은 심판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또 정확하고 또 깔끔하게 경기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 지역이 어제 또 엊그제 있었던 비가 내린 이후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또 쌀쌀한 날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이제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확실히 하모니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김홍규 선수와 이인규 선수의 플레이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민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고요. 반면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유재엽 선수가 또 오늘 번아웃의 5점 모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2쿼터 5분 10여 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김홍규 선수가 아까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기 때문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생활체육 농구 대회에서는 아무래도 필드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유투의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또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김홍규 선수가 두 개의 자유투 모두 가져가면서 13-5 8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입니다. 번아웃 박찬근의 오버디 패스 박기문 포스트 없이도 박기문 직접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두 점을 올려냈었던 박기문 선수였고요. 하모니 베스트 바운드 패스 김경민 앞쪽에는 박찬근이 막아서고 있고요. 이인규 다시 한번 김경민에게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김홍규의 석점 정확합니다. 하모니 베스트 확실한 패스 게임을 통해서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점수는 9점 차. 이 쿼터 남은 시간은 4분 22초입니다. 번아웃도 석점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기문 선수의 슛 감각이 굉장히 좋은데요. 유접과 박기문 두 명의 선수가 번아웃에 모든 득점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6점 차. 이 쿼터 힘을 내주고 있는 번아웃 선수들이고요. 다시 한번 이인규 김경민 오른쪽 선택 김홍규 더블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홍규 샷클락 2초 1초 마무리 짓습니다. 번호 선수들이 24초 공격 제한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서 권영우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번호 선수들도 이 쿼터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비등비등한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박찬근 선수로부터 공격이 많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대로 석점! 이번에는 림 맞고 나온 공 하모니 베스트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하모니 베스트 선수들도 이제 20명 가까이 또 클럽 회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한 7, 8명의 선수만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이후에 두 점 올려놓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볼 밑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고요. 번아웃 13번 이윤영, 흰색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점수는 10점 차. 이번에도 오른쪽 석점 성공시킵니다. 창근 번아웃이 외곽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20대 13, 7점 차 가시권에 계속해서 경기를 따라붙고 있는 번아웃 선수들이고요. 이번엔 하모니 베스트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이인규, 탑 쪽에서 이인규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베드 패스, 다시 뒤쪽으로 이인규 골밑, 권영우에게 공을 넘겨줄 때 라인 아웃됐습니다. 앞서 있었던 번아웃의 외곽 슛이었고요. 이번에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김경민 탑을 바라봤습니다. 김홍규의 석점. 하지만 이때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번아웃 선수들도 적극적인 수비를 통해서 하모니 베스트의 실점을 또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외곽, 주특기인 외곽이 터져주면서 이제 1쿼터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가져가고 있는 번아웃 선수들이고요. 뒤쪽에서 박창근, 박창근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 쪽으로 유재협, 유재협 자신이 직접 파고들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는 이윤영 선수였고요. 이때 번아웃에서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유재협 파고들 때 파울이 있었고요. 오늘 확실히 벤치 분위기는 번아웃 선수들은 약 20명의 선수가 또 이곳 인제 실내 체육관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좀 사기적인 측면에서는 번아웃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모니 베스트 선수들도 팀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곳 인제까지 함께 온 선수들은 7명의 선수가 함께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생활체육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기는 경기보다는 선수들이 즐기면서 또 많은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이번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훈 선수가 이렇게 즐기다 보면 경기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해줬었고요. 양팀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이제 코트 위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번아웃에 공격권이고요.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13번 이윤영 선수입니다. 외곽 쪽으로 박기문, 탑 쪽에 박창근 패스 밀어줬고요. 김경수 돌아서면서 블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모니 베스트 이인규 템포를 죽여주고 있고요. 뒤쪽으로 김경민에게, 김경민 다시 이인규, 외곽 쪽으로 김홍규를 받고요. 김홍규 요리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공 잡아내고 있는 번아웃 선수들. 한 점씩 조금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번아웃인데요. 외곽 쪽으로 공을 돌려줬습니다. 번아웃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약 1분여가 채 되지 않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32번 김홍규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에 있었던 김경민 선수의 블락샷이었고요. 이곳 인제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강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 클럽 3부 4강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번아웃에 박기문, 자유투 1구 정확합니다.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이를 최대한 또 좁혀놓은 상황에서 전반전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기문의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 깨끗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하모니 베스트와 번아웃 이제 5점 차고요. 하모니 베스트로서는 조금 더 점수 차이를 만들어 놓는 것이 후반전에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직접 파고들 때 공을 끊어내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번아웃 왼손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모니베스 빠르게 앞쪽으로 이인규 돌아서는 과정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인규 선수가 굉장히 분전을 해주고 있는 하모니베스트입니다. 홍대부고 출신이기 때문에 확실히 선출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인규 선수입니다. 번아웃도 이제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천천히 템포를 정리를 하고 있는 이인규 선수입니다. 다시 이인규. 앞쪽에 많은 선수들이 몰려있고요. 아, 이번에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이 쿼터 남은 시간 13초. 번아웃이 전반전을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이윤영 오른쪽으로 박창근. 이때 하모니 베스트에 파울이 있었고요. 하모니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울이 팀 파울 3개째. 아직까지는 팀 파울에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번아웃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박기문 선수고요. 박기문이 박창근에게 1초! 하지만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양 팀의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하모니 베스트와 번아웃, 번아웃과 하모니 베스트 15대 20으로 번아웃, 하모니 베스트가 5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 4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실내 체육관입니다. 쿼터의 하모니 베스트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석점 터지고 있습니다. 김홍규, 김규 선수, 선수 출신 선수고요. 홍대부고에서 활약을 했었던 이인규 선수 석점 깨끗하게 만들어내면서 뒤쪽으로 박창근 외곽 빼줬습니다. 파고들면서 첫 번째 만들 다시 한번 보시죠. 유재엽의 정말 채공 시간을 활용한 멋진 슈팅. 파고들면서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이인규 자신이 직접 돌파 골 및 2점 성공시킵니다. 원영우 선수의 습 전개하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골 밑에서 수비자 반칙. 지금도 이제 이인규 선수를 향한 패스가 굉장히 좋았었던 하모니 베스트 박기문 포스트 없이도 박기문 직접 돌 김경민에게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김홍규의 석점 첫! 확실한 색 헤어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점수는 10점 차. 이번에도 오른쪽 석점 성공시킵니다. 라인 아웃됐습니다. 앞서 있었던 턴아웃에 외곽 주시였고요. 패스 밀어줬고요. 김경수 돌아서면서 블락에 맡기고 말았습니다. 마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에 있었던 타겟 성공을 시켰습니다. 하모니 베스트와 번아웃 이제 5점 차고요. 하모니 베스트가 5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참... 네, 여기는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인제실내체육관입니다. 저희 해설 이재범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뒤늦게 왔더니 방황을 하시나 보네요. 아, 이제 조금 늦었습니다. 네, 아, 잘 지내셨나요? 네. 뭐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뭐 프로농구 취재하고 다녔죠. 네, 아, 또 이제 프로농구 이제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확실히 이제 농구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농구 계절이 돌아왔다는 느낌이 좀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저희가 대학농구 함께 했었는데 네. 이제 또 추운 겨울에 생활체육과 또 KBL에서 이재원 기자님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 베스트와 번아웃의 클럽 3부 4강 첫 번째 경기 이제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쪽에서 김홍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이번엔 김경민 왼쪽 선택했습니다. 김홍규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풋백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역방은 이제 3위 지역방을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좌측 양쪽 코너가 이제 약점이거든요. 그 그렇죠. 부분을 공략을 하면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모니 베스트에는 이제 김홍규 선수, 이인규 선수 두 선수가 이제 홍대부고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선출이면 이제 초록색 띠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번아웃의 공격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또 김경민 선수, 하모니 베스트의 김경민 선수 또 상명대 선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지금은 뭐 편입을 해서 네네. 다른 학교에서 뭐 또 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 김홍규 선수가 이제 상명대 출신이군요. 네, 제가 약간 네. 참고가 있었는데요. 뭐 정광호 선수도 뭐 안면이 있는 걸로. 정광호 선수도 이제 2라운드에 첫 번째로 픽이 됐잖아요. 그렇죠. 개지신 장공사 같다는 선수죠. 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 아. 네. 이번엔 하모니 베스트. 탑 쪽에서 공을 끊어냈습니다. 번아웃. 이 공을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권영우 선수였고요. 예, 양쪽이 뒤쪽에서 네. 어느 선수들을 체크를 못하면서 네. 실책이 나왔네요. 생활체육에서는 오늘 또 어떤 포인트 한번 지켜보면 좋을까요? 뭐 선수들이 국내 선수는 이제 프로 선수들 못지않은 기량을 또 갖춘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또 여기에 또 생활체육에서는 지역방을 또 많이 쓰는데 지역방을 어떻게 또 공략을 하느냐 그 방법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번아웃. 전반전에는 하모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짜임새 있는 농구 보여줬었고요. 번아웃. 바운드패스 밀어줬습니다. 석형규 다시 외곽 쪽으로 김민석 치고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박창근. 샤클락 5초, 4초, 3초, 2초, 1초. 아직까지 아, 부조가 울리지 않았는데요. 네, 부조가 울렸습니다. 선발이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이 좀 보이고 코트 밸런스를 갖다가 좀 더 넓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활체육 선수들이 이제 그런 시야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조금 더 재밌게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인규 외곽 쪽을 빼내줬습니다. 김경민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창근 선수였습니다. 지금 하모니는 계속 왼쪽 코너를 활용을 하는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죠. 번아웃에서는요. 번아웃의 박창근. 박창근도 왼쪽에서 석점 조금 길었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석형규. 뒤쪽에서 이윤영.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종찬. 두 점 점퍼 조금 짧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빠르게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자신이 직접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방금은 패스웨이크에 이은 네. 레이업이었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죠. 이인규 선수 이런 생활체육에서도 저희가 인제 뭐 홍천 같은 곳을 가보면 굉장히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선수 출신도 많고 네. 선수 출신들과 또 기량을 또 겨루다 보니까 그러면 기량도 많이 발전한 선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생활체육 선수들이 또 3-on-3 요즘 이제 많이 활성화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3-on-3에 보면 그냥 뭐 프로 선수들도 좀 많이 프로 선수 출신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선수들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면서 우승을 또 차지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특히 뭐 전자랜드에서는 뭐 전자랜드 선수들이 참가했던 그렇죠, 그 대회도 네. 3-on-3 대회를 열었는데 전자랜드 선수들이 우승을 못했었잖아요. 네. 확실히 이제 뭐 농구도 3-on-3 뭐 세 명 뭐 기존에 있던 또 농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또 3-on-3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뭐 또 네. 활성화 좀 많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 또 프로 팀에서도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자랜드에서 개최했던 그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 김정년 선수가 네. 또 전자랜드 또 뽑혔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또 그런 또 많은 농구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또 대회가 펼쳐지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뭐 지금 이번 2017 국내선수 KBL 국내 선수 드래프트에서 탈락했던 선수들도 뭐 일부 선수들은 뭐 3-on-3나 아니면 실업팀이 네. 또 창산돼 있기 때문에 실업팀에서 농구를 계속하면서 프로에 또 재도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된다면 선수들에게도 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이제 그 선수들과 또 기량을 겨루다 보면 또 네. 대회 수준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좀 더 인기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모니 베스트 탑 쪽에서 김경민 오른쪽 지금은 또 번아웃 선수가 약간 넘어져 있는데요. 석점 들어갔습니다. 약간 얼굴 쪽에 안면 쪽에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또 번아웃 입장에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네. 그 지금 현재
하모니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어져 있는 상황이면 볼을 좀 끊어줘도 되는 거, 경기를 좀 약간 중단시켜도 되는 거 아니었냐. 네. 그런 그렇죠. 좀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이죠. 이번에 네. 51번 권영우 선수와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네. 버나주 다행히 네,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저런 부분들은 악용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심판들은 그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의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경기를 멈추기도 하고 또 이제 진행을 그대로 하기도 합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4분 내외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번아웃 외곽 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박기문 선수의 석점이 있었고요. 수비가 손을 들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성공을 하네요. 네, 생활체육 오늘 경기에서 선수들이 수비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점을 많이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하모니 베스트 외곽 석점. 이번엔 림 맞고 번아웃에 공으로 연결됐는데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네, 근데 지금 이거 3점으로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2점으로 올라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8점으로 올라왔죠. 네. 그렇죠. 네. 심판 네. 슛을 던질 때 심판들이 분명히 이제 3점 슛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2점만 올라가서 좀 이상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번아웃에서 약간 지적을 했었고 심판들도 확인하면서 예. 네, 3점 플레이로 인정을 했습니다. 양 팀의 점수 이제 25대 18. 네. 7점 차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번아웃 같은 경우는 한 걸음 더 따라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모니는 한 걸음 더 벌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왼쪽에서 자신이 직접 두 점 올려놓고 있는 이종찬 선수였습니다. 네, 10점 차이까지 벌어졌는데 네. 지금 연속 5득점을 하면서 5점 차이를 좁혔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다시 또 수비를 한 번만 더 성공한다면 승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5점 차 하모니 베스트 이인규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번아웃이 팀명답게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선수를 또 기용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번아웃 선수고요. 유재엽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김경민이 이인규에게 다시 이인규 왼쪽으로 김홍규. 김홍규 자신이 직접 뱅크샷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번아웃 빠르게 속공 다시 한번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종찬 선수, 아 지금은 유지엽 선수였죠? 네. 지금은 이제 하모니 쪽에서는 이제 드리블을 치면서 하이포스트 들어가는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예치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는 번아웃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앞선 속공 장면이었죠? 유지엽 선수였고요. 유지엽이 정말 왼손으로 네. 깔끔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렇죠. 10점 차이 뒤졌었는데 연속 7점을 올리면서 3점 차이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하모니 베스트로서는 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방어 처음에는 3쿼터 시작했을 때 지역방어 공략을 어느 정도 양쪽 특히 좌측 코너를 공략을 하면서 득점도 만들어내고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이제 뭐 그 지금 들어와서는 뭐지? 아, 드리블로 치면서 드리블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수비가 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드리블이 몰리다 보니까 네. 수비가 몰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책이 나오고 또 슛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추격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흐름을 이제 한 번쯤 이제 하모니 쪽에서 떠나준 거죠. 번아웃이 후반전 3쿼터 들어서 많은 점수를 좁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선수가 이제 이인규 선수였고요. 양팀의 확실한 에이스들이 또 오늘 한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이제 다음 경기를 또 치르게 될 클럽 3부 하피이글 선수의 또 모습도 살짝 보였었고요. 하피이글에는 외국인 선수도 있네요. 네. 저희가 지금은 인바운드 패스 과정에서 지금은 샷클락이 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 네, 샷클락을 다시 조정을 한 다음에 경기가 이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모니 베스트 인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뒤쪽에서 공을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번아웃 선수들입니다. 3쿼터 확실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번아웃 선수들입니다. 박창근 바운드 패스 안쪽 밀어줬는데요. 공 끌어내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양팀 선수들의 조금 더 타이트한 수비 집중력이 돋보이고 있는 후반전입니다. 이은규 오른쪽으로 코너에서 석점 높게 뛰어오르면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굉장히 운이 좋았죠? 굉장히 기분 좋은 3점 슛이죠. 네. 네. 웬만큼 뭐 두세 번 튕기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튕겨 나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김용기 선수. 만약에 저게 프로였으면 점프 력이 좀 좋은 선수들이면 걷어냈을 건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네. 안 되네요. 이번에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박기문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높게 빠를 팔을 또 끊어내서 뻗어봤었던 박창근. 유재엽 오호 득점 인정 상대 반지까지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공중 리바운드를 쳐냈던 게 겨우 잡았었는데 그렇죠. 네. 네 그걸 갖다가 또 3점 플레이 만들 기회를 잡았고요. 오 앞선 뭐 다섯 번이 튕겼네요. 그러니까요. 이 올해부터 이제 규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네. 예전에는 이제 림 안쪽에 들어갈 듯하는 공도 쳐내도 됐는데 네. 지금은 그 림 안쪽에 측면으로 기준해서 공이 조금 들어가는 순간이면 쳐내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전에 높이 튀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튀어 오를 네. 때는 걷어내도 되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저런 걸 좀 많이 또 걷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속공 공격들 수비들인데요. 높게 뛰어 올랐습니다. 마무리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렇죠. 방금 이제 속공 기회에서 네. 마무리까지 했다면 확실히 달아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박창근의 석점이 터집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속공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3점 슛을 내주는 그런 역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점차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번아웃 선수들. 근데 하모니 쪽에서는 지금 1점이라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신들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훌렁 거점 자체가 저쪽으로 번아웃 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하지만 1점 앞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쫓기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 여기서 또 역전까지 당하게 되거든요. 역전까지 당하게 되면 완전히 흐름이 분화우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모니 쪽에서는 좀 천천히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체농구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모니 선수들도 조금은 정돈된 또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어제 뭐 제가 울산에서 삼성과 현대모비스 경기를 취재를 했었는데 이상민 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흐름은 넘어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넘어오게 되어 있다고 그 기회를 넘어왔을 때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모니 쪽에서는 이제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흐름은 번아웃으로 넘어갔지만 지금 현재 또 4쿼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4쿼터 그렇죠. 되면 네. 또 이제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천천히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모니 자, 또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3쿼터 남아 있는 시간 34초고요. 두 점 차의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번아웃 박창근 앞쪽에는 김홍규가 있고요. 박창근 오른쪽 선택 이번에는 김홍규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양 팀 모두 이제 팀 파울에 두 팀 모두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번아웃입니다. 동점 그리고 역전으로 마무리 지으면 더없이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은 번아웃 선수들이고요. 오른쪽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빠르게 앞쪽으로 자신이 직접 돌파했었던 이인규 선수였습니다. 드리블이 조금 길었었죠. 네. 그래도 공격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9.2초 이인규 선수 하모니 베스트 인바운드 패스입니다. 멀리 뒤쪽으로 김경민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김홍규의 석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네요. 높게 뛰어올랐는데 하모니가 그 3쿼터 중반쯤에는 드리블 치고 들어가다 이제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치고 들어간 다음에 외곽으로 빼주는 공격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 네. 부분들이 흐름을 조금은 다시 되돌리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3쿼터에 번아웃이 많은 점수 따라오면서 이제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김경수 돌아서면서 블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파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에 있었던 타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하모니 베스트와 번아웃 이제 5점 차고요. 하모니 베스트가 5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비길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모니 베스트 탑 쪽에서 김경민 오른쪽 지금은 또 번아웃 선수가 약간 넘어져 있는데요.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있는 상황이면 볼을 좀 끊어줘도 되는 거 그게 좀 약간 중간식으로 되는 거 아니었냐. 네. 그런 그렇죠. 좀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이죠. 이번에 51번 권영우 선수와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네.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왼쪽에서 자신이 직접 두 점 올려놓고 있는 이종찬 선수였습니다. 10점 차이까지 벌어졌는데 네. 지금 연속 샷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번아웃 빠르게 속공 다시 한번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종찬 선수 꼭 장면이었죠. 유지엽 선수였고요. 유지엽이 정말 왼손으로 네. 이은규 오른쪽으로 네, 여기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인제실내체육관입니다. 이제 4쿼터 마지막 쿼터 출발했습니다. 더블 클러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재엽 멋진데요. 네, 유재엽 선수가 1쿼터에도 저런 유재범 기자님 오시기 전에 저런 슛 하나 만들어냈었거든요. 39살이 노장 선수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유재엽 선수입니다. 이제 29대 29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번아웃 역전은 아직까지 무리였습니다.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공격을 또 성공한다면 역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창근 공을 천천히 스크린 받았고요. 박창근 오른쪽으로 박기문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곽 쪽에서 유재협 이제 샷클락 5초, 4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다이어트까지 얻어내는 실패했습니다. 번아웃이 지금 10점, 장코트에 10점까지 뒤졌다가 지금 동점, 장코트 초반에 동점까지 만든 비결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공격 리바운드에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속공 플레이로서 네. 득점도 많이 했지만 지금 공격 리바운드 위에 득점도 많거든요. 지금 하모니 쪽에서는 리바운드를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격도 공격 리바운드를 뺏겼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샷클락 2초, 1초 이번에는 공격 제한 시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번아웃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줬었던 하모니 베스트였죠. 지금도 23번 박기문 선수가 다리를 약간 부여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또 생활 체육에서는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프로 네. 선수들은 뭐 프로 선수들은 물론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또 직장이 또 있으시고 일상생활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생활 체육으로서 농구를 오! 3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경민 선수의 석점이 있었고요. 기습적인 3점이었는데 네. 이걸 흐름을 또 탈 수 있습니다. 외곽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줬었던 하모니 베스트인데 네. 이제 4쿼터에 김경민 선수가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번아웃 박창근이 석점 탑에서 림 맞고 튀어나온 공 저희 앞쪽에서 두 선수가 굉장히 크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3번 이윤영 선수와 또 이인규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선 김경민 선수의 석점 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오, 이 장면에서 이인규와 네, 뭐는 넘어지고 나서 서로 이제 괜찮냐고 네. 또 안부를 주고 받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김경민이 바운데로 자신 직접 밀고 들어갔었던 하모니 베스트 번아웃 석점 뒤져있습니다. 이윤영 오른쪽으로 유재엽 자신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번아웃 선수들이 참 뭐랄까요 끝까지 하는 끈기가 돋보이는 오늘 경기입니다. 측면에서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이번엔 터치 아웃을 시키려고 했었던 하모니 베스트였는데 다리 사이에 공이 멈춰 있었습니다. 오늘 유재엽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번아웃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방금은 또 이제 킥이 아니냐는 얘기도 했었는데 네. 고의적으로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 킥은 선언되지 않고 험벌 이제 점프볼이 선언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모니 쪽으로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4쿼터 시작할 때 번아웃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하모니 쪽에 공격권이 주어진 거죠. 이인규. 이인규 자신이 직접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김경민 다시 이인규 샷클락 9초 이번에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아플 것 같은데요.
이제 부딪히는 소리가 저희 중계석까지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23번 박기문 선수가 코트로 들어오고 있는 번호 선수입니다. 올라가는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양 팀의 4쿼터 4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32대 31. 버너 선수들은 굉장히 또 숨가쁘게 따라 붙어 있는 오늘 경기고요. 하모니 선수들은 초반에 있었던 점수를 통해서 아직까지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홍규의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창근.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길게 오 왼손으로 밀어넣었었던 번아웃 선수였습니다. 수비 두 명이 둘러싸버렸거든요. 네, 지금 뭐 림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훅슛으로서 오 멋집니다. 하모니는 네. 지금 이제 자유투를 또 성공하지만 한 개씩만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동점까지 또 허용을 한 겁니다. 33대 33. 양팀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쪽으로 김원규 파고들 때 그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팀파울 3개째 범했었던 버너 선수들이었고요. 33대 33. 김홍규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이인규에게. 이인규 왼쪽으로 김경민. 김경민의 오! 석점! 하모니가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경민 선수, 네 말씀하시죠. 그렇죠. 지금 하모니가 만약에 이긴다면 김경민 네. 선수의 4쿼터 3점슛 두 방이 그렇습니다. 승리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공을 빼주고 있는 번아웃. 오른쪽 석점. 이번에 들어가네요. 번아웃도 석점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근 선수였고요. 번아웃은 오른쪽 코너에서 3점을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경민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는 각도인 줄 알았는데 네. 번아웃. 앞선 석점을 만들어냈었던 박창근 선수였고요. 박기문 오른쪽 선택. 박창근 외곽 쪽에서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박창근 개인기도 좋은데요. 네. 3점뿐만 아니라 지금은 순간적으로 4명의 선수가 주변에 있었는데 점까지 만들어냈었던 박창근 선수입니다. 좀 전에 또 이제 3점슛이 들어왔기 때문에 3점슛을 견제하다 보니까 전 네. 돌파가 또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제 번아웃이 2점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모니 외곽 쪽으로 공을 빼줬고요. 이인규 왼쪽에서 석점이 터집니다. 김경수 김경미 선수죠. 그렇죠. 김경민의 석점 3방. 우와 재밌습니다. 네. 하모니 베스트야 번아웃 4쿼터에 뜨거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 공이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선 박창근 선수의 공중에서 손을 바꾸면서 그렇죠. 골을 만들어냈었고요. 김경민의 석점 정확했습니다. 지금 현재 3점도 지역방을 서고 있기 때문에 하이포스트에 공이 들어갔다가 공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완벽한 3점슛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지역방을 깰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이포스트에 공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는 하모니 쪽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면서 하이포스트를 공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외곽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신의 따라오는 카메라를 응시를 해봤었던 장면도 있었고요. 이제 1분 35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4강전 4쿼터 마지막 1분 35초입니다. 예전에는 카메라가 들어오면 네. 조금 꺼리하는 경향이 좀 많았는데 요즘 팬들은 그렇죠. 네, 네. 꺼리 전혀 꺼리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더라고요. 네. 네. 뭐 굉장히 또 이제 농구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보시는 분들도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모니가 한 점 앞서 있는 양팀의 4쿼터 경기고요. 1분 35초가 남아있습니다. 4강을 거쳐서 결승전으로 올라갈게 될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공격권은 번아웃입니다. 이제 연장전까지 가게 된다면 뭐 선수들이 연장전에서도 3분이 주어지겠죠. 번아웃의 인바운드 패스. 선수들이 또 심판진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뭐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선수들 실제로 뭐 선이 굉장히 혼동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농구는 이제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 선만 보면 됩니다. 이제 다음 또 하피 이글과 카이 케이저 선수들이 또 이 경기에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두면서 함께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아웃에서 23번 박기문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또 땀을 많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네, 저런 땀 때문에 부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작은 땀이지만 큰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세심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농구에도 올 시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또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이제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프로농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허운 선수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뭐 1순위에 들어왔는데 네. 1순위로 뽑힌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또 이제 허재 감독 국가대표 허재 감독 아들이기 때문에 그 피를 못 쓰기는 그런 기질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허운 선수가 이제 신인인데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팀 훈련할 때 뭐 선배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보통 신인들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번아웃. 공격 제한 시간 2초 남겨놓고 슛 동작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정말 박창근 선수 힘이 좋은 선수네요. 네. 정말 어깨가 딱 벌어져 있는 게 네. 부럽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점점을 만들고 역전까지 만들었던 뭐 3점 슛과 돌파로서 역전까지 만들었던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하모니는 자유투를 얻었을 때 두 개 중 한 개만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번아웃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네요. 뭐 두 개 다 넣으면 역전까지 또 가는 부분이고 시간도 얼마 남았기 때문에 이 자유투 한 개 한 개는 굉장히 소중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박창근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뱅크샷 자유투를 던지네요. 네. 이게 무심하게 던졌는데 독특한 소리와 함께 그렇습니다.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박창근 선수고요. 자, 이제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다시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번아웃입니다. 양 팀 이제 공격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인규, 김경민이 공을 건네받았습니다. 김경민 왼쪽으로 바운드 패스. 이제 샷클락 5초, 4초, 3초, 2초, 1초 남겨놓고 손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번아웃 벤치에서는 굉장히 또 큰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조금 3점슛 스텝백 3점을 던졌는데 네. 조금은 무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바람에 이제 블락을 당하면서 공격권이 번아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던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여유 있게 뭐 시간을 쫓겼지만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하는 플레이는 괜찮았었지만 네. 지금은 조금 더 빨리 슛을 던지는 필요가 있었었거든요. 번아웃 박창근 왼쪽 코너에서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이윤영의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하모니 빠르게 공격을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김경민이 템포를 한번 죽여봤습니다. 네, 파울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울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이제 36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한 점차 번아웃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모니 쪽에서는 이번 공격이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다음 공격에서는 파울 작전을 또 활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뭐 이제 공격권을 더 가져올 수 있지만 남은 시간상으로는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1점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을 성공할 필요가 있고 번아웃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공격만 이 수비만 성공을 한다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비가 네.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번아웃은 팀 파울 4개. 네, 심판이 직접 또 땀을 닦고 있어요. 못 믿어서 저러는 건가요? 아니,
아니 또 선수들이 네. 여기 땀이 있다고 또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마핑 거리네요. 보이는 아니고 마핑 거리 좀 닦는 걸 또 가지고 와서 닦았습니다. 강민호 감독이 직접 아 심판이 직접 또 땀을 닦는 모습도 재밌었고요. 네. 하모니 베스트 네, 중요한 공격입니다. 아 지금 아 데뷔 미스가 나오면서. 공격권이 번아웃에 기로 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아웃 쪽에 맞고 다시 자기 손을 맞았는데 번아웃 공을 맞고 난 다음에 그냥 나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시 맞았잖아요. 네. 잡았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김홍규 선수가 뼈아픈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양팀 모두 팀 파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골코트 프레스를 위해서 앞쪽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28초고요. 예. 하모니 양쪽 다 이제 팀 파울 상인데 파울 작전 하겠죠. 네. 김홍규 선수가 파울로스 끊어내면서 박창근에게 저희도 투샷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선수도 이제 선출에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클러치 타임에서의 자신의 능력 보여줘야 되겠죠. 피바 경기 규칙에서는 네. 파울 작전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또 SK하고 정확한 팀이 생각나지 않는데 네. SK가 경기 마지막에 파울 작전을 한다고 이제 끊었었는데 그게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로 선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SK 쪽에서 우리가 팀 파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심판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고 그래서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을 주는 게 맞았었거든요. 네. 방금도 팀 파울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심판들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해줘야지만이 파울을 했을 때 정확히 또 이제 가벼운 파울을 했을 때, 신체 접촉을 했을 때도 파울로 끊어줄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또 농구의 그런 흐름 그리고 또 재밌는 경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룰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박창근 선수 확실히 강심장이네요. 네. 샷을 두 개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42대 39. 아직까지는 하모니도 기회가 있습니다. 김홍규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외곽 쪽으로 공을 리바드 따내고 있는 그렇죠. 번아웃 선수. 지금은 네. 번아웃이 수비를 굉장히 잘한 게. 네. 3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2점 플레이를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피해줬어요. 무리하지 않았죠. 네. 네. 좀 만약에 저거 파울을 막으려고 하다 보면 3점 플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실패가 되고 또다시 자유투 라인에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유투 한 개만 성공한다면 승리를 확장하는 득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슛 감각이 좋은 유재엽 선수가 자유투를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모니 쪽에서는 김경민 선수 3점 덕분에 좀 이기는 듯 했는데 박창근 선수를 막지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역전패 위기에 처해져 있네요. 1, 2, 3쿼터 계속해서 앞서 나갔던 하모니 베스트. 그러니까요. 지금 3쿼터에 10점까지 앞섰었거든요. 네. 그 10점 앞섰던 우위가 결국 3점 허용을 하면서 그때 연속 7점을 내주면서 결국은 허름까지 내주고 역전패까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생활체육을 저희가 함께 중계를 할 때 10점 차 뒤집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또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는 하모니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가 아니고 7점 몇 초 남아 있었거든요. 작전 네. 시간 요청했는데 경기 종료라고 또 했는데 네. 실수였습니다. 어제 그 모비스하고 현대 모비스와 삼성이 경기가 있었는데 한 30초 정도 남겨놓고 그 한 뭐 좀 삼성이 어느 정도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30초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한 7점인가 정도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승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상민 감독 같은 경우에 작전 시간을 요청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모비스에게 항상 경기 막판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래서 불안해서 불렀다고. 그 다음에 이상민 감독이 유재 감독한테 가서는 뭐 그런 경우에 또 이제 그렇죠. 네. 네, 불문율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또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예, 또 이제 미안하다고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하모니 쪽에서도 지금 굳이 작전 시간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는데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7초 네. 번호 선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들어와서는 또 특별한 작전 시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승리를 많이 즐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현재 뭐 7점 남아있고 3점 플레이 3점 던지다가 자유투로 뭐 파울을 얻는다 그러면 4점 그렇습니다. 플레이까지 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모니 쪽에서는 또 이제 마지막 기회는 또 잡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김경민 슛 감각이 좋은 김경민 외곽 쪽에서 플락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 짓습니다. 번아웃과 하모니, 하모니와 번아웃의 경기 이렇게 43대 39 결승전에 안착하게 되는 팀은
번아웃이었습니다. 네, 번아웃이 승리한 비결로 보면 지역방어가 잘 되었고 3점이 또 잘 들어간 데다가 저 하모니 쪽의 3점 슛에 많이 당했었는데 3점 슛 4쿼터 들어와서 블락을 많이 몇 차례 하면서 네. 결국은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결승전으로 가는 첫 번째 팀은 번아웃 선수들이 되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 이제 클럽 3부 4강 두 번째 경기 남은 결승 한 자리를 놓고 이제 어떤 팀이 올라오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